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름 책 42쪽, 43쪽을 펴고 선생님과 함께 대문놀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 대문놀이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어보았나요? 이 대문놀이 노래를 들으니 아, 이 노래구나 하고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또는 처음 들어서 낯선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대문놀이 노래를 불러보고 또 박을 치면서 노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전통놀이인 대문놀이 혹시 해본 친구들도 있을까요? 이 대문놀이는 어떻게 하는 놀이였을까요? 대문과 문지기의 역할, 그리고 대문을 통과하는 친구들의 역할을 나누어 여러 사람이서 손을 붙잡고 하는 놀이랍니다. 우리 지금은 이 대문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노래를 잘 기억해서 우리 재미있는 대문놀이를 하며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선 선생님과 함께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에서부터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잘 살펴보면 다양한 대문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친구들이 그리고 고양이도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때 우리 가사 아래 보면 소고 악기가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소고를 연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소고는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채를 가지고 두드려 소리를 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입니다. 태극 무늬가 있는 가운데 부분을 두드리거나 또는 나무 부분에 테두리를 두드려 소리를 내고 이처럼 움직이면서 동작과 함께 소고 춤을 추기도 하지요. 우리 이 가사와 더불어 소고가 있는 부분에 박수를 치면서 한번 다시 가사를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읽으면 듣고 따라해봅시다. 선생님부터요. 하나, 둘,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시작!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래를 직접 듣고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우선 이 노래를 선생님과 함께 주고받으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동대문에 들어가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북대문에 들어가. 움직이 움직이 문 열어라. 움직이 움직이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덜커덩덩 열렸다. 여러분, 노래를 잘 들어보았나요? 이 노래에서 등장하는 가사를 잘 살펴보았더니 문지기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과 또 대답하는 문지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 혹시 발견했나요? 이처럼 묻고 대답하는 모양으로 친구와 함께 또는 여러 명이서 부르는 노래의 방법을 매기고 받는 소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악보 화면에 보면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라고 괄호 안에 써져 있는 것 보이죠? 여기서는 역할을 나누어서 매기고 받는 소리로, 묻고 대답하는 역할로 한번 노래를 불러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매기는 소리, 여러분이 받는 소리의 역할을 하며 한번 대문놀이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볼 텐데요. 이때 소고가 있었던 자리, 박수가 들어가는 자리,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것 기억나죠? 이전에 연습했던 것과 같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박에 맞추어 박수치며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박수치며 부르는 것도 아주 잘했네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이 대문놀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선생님과 한번 영상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대문놀이는 두 사람이 팔을 올려 맞잡고 대문을 만든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은 한 줄로 서서 앞에 사람의 허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대문을 통과하는데, 이때 노래가 다 끝날 때 대문을 통과하는 학생은 대문에 갇혀 순례가 된답니다.
그러면 술래는 재미있는 벌칙을 받거나 대문의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 대문놀이 하는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보았나요?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되었다면 이 친구들처럼 대문놀이를 함께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우리 이 대문놀이 친구들과 직접 하진 못해도 선생님과 함께 주고받으며 노래를 통해서 대문놀이의 마음을 느껴보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문놀이는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놀이 노래인데요. 우리 타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이 노래인 두꺼비 집이 여물까 라는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